저희 회사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년 동안 필터만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온 회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카본 블록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카본 블록을 둘러싸고 있는 하우징 플라스틱들도 저희가 다 제조를 하고 있고, 또 필터를 다 판매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뭐 다양한 회사들과 가장 일을 하고 있고, 가장 크게는 저희 삼성전자와 1차 벤더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필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전처리, 카본, 스케일 방지 필터, 그 다음에 카본과 UF가 섞여 있는 복합 필터, 그 다음에 스케일을 제거하는 연습 필터로 라인업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자랑으로 여기는 거는 이제 NSF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스킬 관련 그리고 환경 관련 협회인데, 저희가 이 NSF를 그 필터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그 클레임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NSF는 저희가 42453401, 그래서 아까 미세플라스틱의 그 중요성을 좀 강조 드렸는데, 저희가 NSF401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 인증을 최초로 좀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세계 최초로 저희가 NSF에서 401 미세플라스틱 제거 인증을 좀 취득을 했고, 이거는 NSF에서 저희 인정해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PFAS라고 하는 과부하 화합물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카본 블록을 직접 연구 개발하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PFAS 관련된 제거 인증을 최초로 또 취득을 했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 인증만 수질협회 KC 인증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는 두 가지가 아닌 추가 다섯 종을 더 인증을 취득을 해서 저희가 토탈 PFAS라고 하는 전체적인 과부하 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필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수필터 회사니까 물의 중요성이랑 정수필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수필터를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커피에서 어떤 수질을 가지고 물을 사용해야 커피의 추출이 더 원활하고 맛을 더 좋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이 좀 나오면 저희 회사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서 저희가 물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카본 필터랑 그 다음에 연수 필터라고 하는 레진을 사용한 그 연수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커피 추출을 통해서 맛을 한번 보시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동일한 원두와 동일한 레시피를 가진 커피를 물만 변화를 시켰을 때 어떠한 맛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실제로 좀 체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차는 이렇게 아홉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넘기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필터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생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생수 제조업체에서 한 25% 정도는 수질 관리에 좀 부실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해서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염된 지하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체에 어떤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이라도 일반적인 그냥 상수도보다는 정수필터를 거친 물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속에는 좋은 미네랄도 성분도 다 들어있지만, 녹이나 부유물질이나 그 다음에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박테리아, 그 다음에 상수도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 소독 부산물들, 그 다음에 장비의 스케일을 유발할 수 있는 경도물질이나 유독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필터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세플라스틱이 뭔지 일단 정의를 좀 내리면, 물에 녹지 않은 이제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서 이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저희 건강을 위해서도 정수필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은 약 90% 정도가 식수를 통해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가장 많이 섭취되는 원인은 물로서, 분해되지 않고 정수 처리를 해서도 미세플라스틱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수로 유입이 되고 있고, 생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나
그 제거가 된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커피 장비 내에서도 이 물 속에 들어있는 노후배관에 녹물을 발생시키고 제빙기에는 그 박테리아가 생기면서 미생물 막이 생성이 되면서 상수도에 있는 염소 소독 부산물이나 아니면은 미생물 막이 생성이 되면서 그 제빙기에서 나온 그 얼음이 인체에 들어가면서 맛이나 이런 거에 커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 핫 디스펜서 같은 그 온수기에서는 경도 물질로 인해서 스케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필터를 커피를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에서도 정수 필터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 속에 녹아 있는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열과 반응해서 생긴 침전물이고 뜨거운 보일러 안에서 이제 물이 증발되면서 이제 커피 머신의 온수계 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 속의 경도 물질이 뜨거운 물을 만나서 스케일이 형성되게 되고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온수기 내부인데 이것도 이제 심각하게 스케일이 껴 있고 이건 이제 그 커피 머신의 가열봉인데요. 가열봉에도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을 방지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스케일을 관리해야 커피의 맛이나 이거는 이제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의 장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스팀 온도나 추출 시 온도, 추출할 때 온도랑 그 물 내부에 있는 보일러의 온도 또한 고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케일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최대한 억제해야 커피의 장비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커피의 맛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스케일의 영향은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 수명을 좀 단축을 시키고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일반적으로 한 300만원, 500만원 선도 있지만 2천만원, 3천만원짜리의 고가의 장비도 있기 때문에 이 고가의 장비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스케일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커피의 맛에도 변화가 생기고 가장 그 카페 점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스케일 제거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어느 정도 영향을 억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수질 지도입니다. 지역별 TDS 농도는 저희 대한민국 남한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경도도 지역에 따라서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 필터를 사용하고 해서 어느 정도를 최대한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피 추출에 적합한 수질 범위를 그 SCA라고 하는 국제 커피협회에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냄새는 없어야 되고 TDS는 150 정도, 그 다음에 칼슘 경도나 알칼리도도 지금 보이는 목표 범위 내에 있으면 커피 추출에 가장 적합한 수질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맛의 98%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DS라고 하는 거는 물 속에 있는 모든 용존 고형물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TDS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커피 추출이 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커피가 너무 TDS가 낮게 되면은 커피 물 안에 있는 물질들이 좀 적다 보니까 빠르게 확산돼서 자극적인 쓴맛이나 쓴맛이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pH는 일반적으로 중성이 가장 좋은데요.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는 수소 이온 농도는 중성으로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는 65에서 80 정도 커피 추출에 적합한 경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의 경도와 커피의 관계로 봤을 때 일반 경도와 탄산형 경도에서 이제 커피에 추출할 때 큰 역할을 하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이제 커피의 다양한 유기물질들을 좀 추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이제 스케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탄산염 경도는 커피의 과도한 신맛을 좀 방지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그 탄산염 경도와 일반 경도가 적절하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커피 추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너무 높거나 낮으면 보시는 것처럼 맛에 좀
좀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필터 권장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제빙기에는 그 뜨거운 열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제 카본 필터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고, 온수기는 스케일 필터, 스케일을 억제할 수 있는 필터를 통해서 온수기로 연결을 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이제 고가의 장비는 저 이온 교환 필터인 연수 필터를 통해서 맛이나 스케일을 아예 억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는 걸 저희는 권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권장하는 설치 방법이고, 카페의 뭐 사이즈나 뭐 머신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터 소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디먼트라고 하는 이 물질은 플라스틱 입자를 방사해서 만든 필터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지하수나 좀 처음에 수질이 안 좋은 쪽, 그래서 그 각종 입착성 부유물질들을 단계별로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필터입니다. 카본 블록은 저희 정수 필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필터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소독 부산물, 유리잘 위험소, 유기화학 물질들을 좀 제거할 수 있고, 이 채고름 형태로 해서 입자를 제거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카본 활성탄을 통해서 냄새와 맛을 좀 제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필터입니다. UF 중공사막은 일단 저희 여기 보이시는 FX17F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카본 블록과 이 UF가 복합되어 있는 필터이고, 포어 사이즈가 0.1 미크론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카락의 한 40배 정도 더 작은 것까지 걸을 수 있고, UF의 특성은 저희가 갖고 있는 대장균이나 농로균 같은 박테리아들도 제거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스케일 방지제는 여기 보이시는 필터 그 빨간색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카본 블록이 입자성 물질이랑 염소의 성분을 제거하고, 이 스케일 방지제라고 하는 이 폴리포스페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폴리포스페이트는 이 물과 만나서 그 경도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과 결합이 되면 코팅이 돼서 이게 스케일로 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천천히 용해되기 때문에 이거 뭐 교체를 하거나 할 수는 없고, 필터가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 같이 교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온 교환 수지는 여러 필터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수소와 나트륨으로 나눠져 있지만 저희는 수소와 나트륨이 같이 나오는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특성은 스케일 물질을 아예 제거할 수 있어서, 아까 권장 설치 방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이런 쪽도 에서는 스케일이 아예 제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맛에도 그 변화가 생기긴 하는데 뭐 큰 맛의 변화라기보다는 목 넘김이나 이 바디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이따가 이거 두 개의 필터를 비교해서 맛을 보시고 한번 차이를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예. 네. 그게 어떻게 쓴맛을? 아,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경도 물질을 변경을 시키거든요. 이온들을, 나트륨이랑 수소로. 그렇기 때문에 그 쓴맛을 나트륨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단맛이 조금 나는 그런 느낌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쓴맛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디감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바디감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니까 이게 쓴맛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화 필터에 네. 대해서 카본하고 중공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된 상태라고 네. 했는데, 혹시 그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비율은 따로 없고요. 보면은 카본 블록을 붙인 다음에 염소나 이런 것들을, 부수물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UF로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UF 같은 경우 이 실 하나의 모든 물이 통과해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합 필터지만 카본 블록을 먼저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중공사막을 거쳐서 나가는 필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일반 카본보다는 더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커피를 직접 정수 필터에서 나온 물의 차이로만 가지고
맛을 한번 보면서 뭐가 더 좋다라고는 호불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비교만 해보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물맛을 보라고. 네. 이 물맛도 어쨌든 커피에서 많이 종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맛에서도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은 그냥 일반 카본 필터입니다.